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청자 일침 컨텐츠입니다. 일침이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서울 사는 30살입니다. 서울 사는 30살, 반갑습니다. 네, 네. 무슨 일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요즘 결혼을 가지고 고민 중인데요. 예. 28부터 2년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네. 동갑입니다. 네. 30살 동갑인데, 여자친구는 좀 결혼을 고치고 있는데, 예.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사실 제 생각에는 남자가 30살이면 결혼이 이르다고 생각하는데, 여자친구는 30살이면 결혼할 나이라서, 이렇게 보채서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자친구를 지금 놔주는 게 맞는 건지 고민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전화하신 분이 여친은 결혼을 보채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땐 남자는 서른 살이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으신 건가요? 네. 뭐, 본인 생각을 모르겠어요? 사실 이 여자면 결혼해도 된다고 싶긴 한데 예. 지금 당장은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아, 고민이 드는 거는 일단 이 결혼은 왠지 모르고 싶다. 그냥 느끼 왜 그래요? 이유가? 저는 지금 당장은 놀고 싶은데, 아, 저는 이유는 적어도 3, 4년 후에 결혼을 원하는데, 좀더 놀다가, 아, 그럼 3, 여자친구가 나이가 좀 4년 차니까. 뒤에 결혼하고 싶은데 더 놀고 싶다. 여자친구 몇 살인데요? 동갑이요, 30이요.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더 놀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더 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여자친구는 저를 너무 아, 근데 좋아해가지고, 일단은 전담 좀 그만 봐라, 이 병신 새끼야. 에? 이 씨발 뭐 ADHD 걸렸냐? 전화를 못 하겠냐? 이게 전담 안 빨면은? 전담 중 새끼야? 정서 불안이야? 냄새가 거기까지 가나요? 냄새가 아니라 네 전담 빠는 소리가 듣기가 싫다고. 그거 되게 너를 깎아먹는 짓거리야. 내가 예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전화할 때그 쪽쪽 빠는 그 소리가 되게 듣기가 싫어. 일단 무슨 저갓 스무 살된 새끼 같아. 서른 살 처먹었다며. 네. 누가 전담 빨면서 전화를 해. 빌어 처먹을 새끼야.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놀고 싶은 거고. 혹시 이게 약발광인가요? 일단 아니 약발방은 아니고요. 전담 좀 내려놓으세요. 네. 예. 전담 좀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뭐 3, 4년 동안 뭐하고 놀고 싶은데요? 축구를 좋아해서 친구들이랑 새벽까지 축구 보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는 새벽까지 친구들이랑 노는 걸안 좋아해서. 3, 4년 동안 새벽에 해축 보는 게 즐거움인데, 친구들이랑.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자취하고 있는데, 이 자취 생활도 아직 좀 즐겁고. 자취도 즐겁고. 그럼 내가 이거 딱싹다 지우고 물어볼게요. 여친이랑 이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 여자 놓치면 결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자 놓치면 결혼 못한다. 근데 코트 형도 이 여자 놓치면 결혼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저 저는 그런 사람이 경력자로서. 없는데요? 저는 파혼을 한 없으시다면, 게 아니라 그냥 이별한 거예요. 코트 형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내가 뭐 정말 이거 내 주제에 너무 감지덕지한 여자는
만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여자 결혼, 이 여자 놓치면 결혼 못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네. 여자친구 스펙이 어떻게 되나요? 키. 여자친구는 지금 모아놓은 거를 3,000만 원. 아이, 형이 제일 키. 싫어하는, 키는 162 정도 되고요. 162. 그리고 모아놓은 돈 3천? 3,000만 원. 또 직업. 뭐, 직업은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그래서 운영. 결혼하게 되면 같이 카페 몸무게. 운영하는 거. 몸무게, 몸무게. 몸무게는 한 5, 60 정도 나가는 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5, 6, 60에 가깝나요? 50에 가깝나요? 60에 가까울 것 같아요. 결혼하지 마세요. 예. 결혼하지 마시고, 예. 전화 끊도록 뭐 하겠습니다. 때문이죠? 예. 키가, 여자가 이제 키가 162인데, 몸무게가 60에 가깝다? 안 돼요, 안 돼. 예. 다음 전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선생님, 제가 네. 여성분이 전화해 주셨는데, 이 네. 방금 전화로 이제 단발마의 신음성, 여보세요? 이런 게좀 되게 역겨워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 고치겠습니다. 예. 코트님. 지성인답게 예, 알겠습니다. 전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반갑습니다. 일단, 네네. 자기소개해 네. 주시고요. 네, 저 24살이고요. 잠시만요. 정말 죄송한데. 네. 저 채팅창에서 거북목 주욱 내밀고 목소리만 듣고 돼지니 뭐니 무슨 몇 키로니 하면서 여자 품평하는 개씹 더러운 소추 한남 새끼들 싹다 쳐낼게요, 여러분들. 진짜 존지랄 좀 되지 떨지 마세요. 마세요. 남의 외모를 평가하려면 니들 외모부터 까고 하세요. 예. 저 개버러지 돼지. 짓거리 한다고 해서 그 남자들끼리 이렇게 막, 예? 무리 지어가지고 채팅창에서 여자가 어쩌고저쩌고 그 개짓거리 좀 하지 마세요. 졸라 역겨우니까. 뭔 말인지 코트님. 아시겠죠?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 일단 한국 나이로 24살이고요. 윤석열식으로 만으로 23살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나이 24살. 예. 그리고 예, 24살 여성분. 어디 사세요? 저 안산 삽니다. 안산 거주.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일침이 왜 필요하신 거예요, 지금? 일단 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질환이 실제로 있기도 하고 현대인들 정신질환 없는 사람 없잖아요.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다. 병명이 예. 뭐예요, 병명? 병명은 조울증 플러스 ADHD 있습니다. 조울증 플러스 ADHD. 예. 예, 그래요. 치료는 잘 받고 계신가요? 예, 약잘 먹고 있고, 근데 오늘 원래 술을 마시면 안 되는데,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 중. 그 병을 앓게 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가정환경, 내가 감정팔이 하는 것 같은데, 가정환경 때문에 좀 옛날부터 앓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또 이런 얘기, 좀 약간 뭐라, 진부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코트님 방송을 되게 오래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돼주셔서 그래서 전화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ADHD랑 대화를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데요? 물어본 거, 그러니까 너무 그 정보를 너무 막 쏟아내네. 쓸데없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핑퐁이 돼야 되잖아요. 티키타카. 핑퐁이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탁구 치듯이 내가 질문하면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래야 되는데, 혼자서 지금도 뭔가 결론을 맺잖아요. 이런 게 약간 좀 너무 정보가 포화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뭐 그거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뭐 고쳐지면 되는 거니까. 선생님한테, 아니, 코트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제가 얘기한 정보 때문에 어떠한 편견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보세요? 야, 이 씨발년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미친년이네 이거. 아니 근데 저 커튼 진짜 좋아하고 와. 인스타도 팔로우 했거든요. 아 이제 오랜만에 여성분에게 년자 붙여가지고 욕을 하네요. 그 정신을 좀 차리시고. 예. 예예예. 예, 예. 일단은요. 지금 뭐 일단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진전이 있나요? 아 제가 주사도 맞고 있고 그 메인테나라고 해서 조현병 혹은 조울증 이렇게 같이 맞고 있는 주사를 맞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엔드 어 약까지 먹고 있습니다. 수면제 불면증이 있어서. 아 와 주사랑 그리고... 약물 치료까지. 예예. 예. 근데 현병 중에 근데 이거 약 그 사람... 치료를 네.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중단하면? 치료를 안 받으면. 그냥 지금이랑 상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조증이 심한 상태. 아, 그 상태에 지금 좀 술을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와 미쳤다. 좋아 죽네. 예? 좋아 죽어요. 아니 코트님,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중학생 때 코트님 알라와크 바를 극장가자로 날아가셨을 때 그때 저도 되게 힘든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너무 힘들었어요. 코트님도 너무 좋아했는데. 와, 근데 이게 코트님도... 진짜 대화의 맥락이 없다, 얘. 아니, 이거는 그죠, 여러분들. 코트님. 아니, 코트님 이거는 대화의 아니고. 맥락이 없어. 아니, 나 뭐 나 이런 얘기 한다고 내가 뭐 타격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코트 예, 일단은 좀 뭐라 해야 될까? 예. 그 일단 좀 치료를 받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전화를 괜히, 하니까 괜히 얘기했네요. 괜히 정신질환 있다고 얘기했네요. 아 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나 얘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 가망이 없네요. 좀 저 그 술을 지금 왜 드시는 거예요? 잘 자고 싶어서요. 아 술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술 안 먹으면 밥도 못 먹어요. 요즘에 잘. 아 알코올 의존증도 있으시네. 어 그쵸 굳이 따지면 그렇죠. 하루에 얼마나 먹어요?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 있죠. 네? 하루에 얼마나 마셔요? 마셔도 한 병 두 병은 넘지 않아요. 와 하루에 그러면은 한 병 이상? 예 그쵸. 소주? 예예예 예, 예. 하시는 일은요? 생산직인데 아 제가 사실 저번에도 토트님이랑 전화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은 하시는 일은요 그러면은 뭐 어디서 일해요 이렇게 대화가 가야지. 아, 예, 예, 예. 얘기하다가 생산직... 아니 제가 사실은 저번에요 이 지랄한다니까 너 지금 이게 문제라는 거야. 참기 죄송합니다. 힘들다는 거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얘기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예. 생산직 뭐야 그 예, 쓸데없는 저 그거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넋두리 처하지 마시고. 아 예 말이 너무 깁니다. 코트님 네, 일단 생산직 근무 중. 예 생산직 근무 중이고 지금 병가 한 달 정도 썼습니다. 병가 한 달 왜 한 달 냈어요? 정신 질환이 있으니까요. 제가 아. 더 이상 그 기계처럼 일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게 핑계 같은데 사실 저도 많이 참고 참은 거라서 제가 코트님 제가 아 너무 필요한 정보 하지 말라셨죠. 네. 그래요. 저기 예. 이 정도면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입원 두 번 했었습니다. 근데 나오면은 또 이게 절제가 안 되나요? 나오면 제가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죽고 싶어요. 아, 이런 얘기 죄송한데.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저는 좀 큰 인물이 되고 싶거든요. 영향력을 주는 코트님처럼. 네, 제가 그렇게 여보세요? 네네. 예, 그 호소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네. 호소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 너무 상태가 심각한 사람 만나니까 저도 뭐라고 말을 하기가 힘드네. 그 일단은요.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166에서 7이요. 아, 키 167. 예. 예,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몸무게? 예. 아니, 아,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괜찮아요. 여기 얼굴 나오는 아니, 게 아니니까. 인스타를 보세요.
아, 인스타 안 봐. 아, 인스타 제가 팔로우하고 코트님 아, 나안 따봉 좀 본다고. 보내주세요. 안 봐요. 저 인스타 안 봐요. 저 아, 몸무게 어떻게 코트님 되세요? 따봉 아니, 보내주셨잖아요. 저 몸무게 어떻게 되세요? 아, 90kg고 골격근량 30kg입니다. 90kg. 술 끊으셔야겠어요. 코트님, 저 운동하고 있어요. 내가 따봉 보냈다고? 예. 뭔 따봉? 아, 그니까 제가 코트님 인스타그램 시작하셨네요. 너무 기뻐요라고 보냈어요. 아, 알았어. 내가 이거 깔게, 여러분들. 아니, 뭐, 지금 시청자들이 또 오해를 하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내가 볼게. 나뭐 지운 거 없으니까. 인스타그램. 대화 내역에 가볼게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인스타그램 제가 따봉을 했다면서요. 아,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코트님이랑 나눈 마지막 말이 그 제가 그냥 이모티콘 보냈어요. 그 울음 보냈어요. 울면서 웃는 거? 그거 보냈어요. 그런 게 나한테 없는데요? 아, 아니, 있네, 제가 있네, 있네. 코트에도 아, 예. 있네, 있네. 아니, 아, 여러분, 네. 내가 이게 여자한테 껄떡거린 거임? 아, 진짜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아, 진짜, 나좀 약간 억울하네. 아니, 근데 코트님은 절제 자제 잘 하시잖아요. 저도 알아요. 블러 처리 좀 할게요, 이분.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 예. 자, 보시죠. 이게 코트님 안녕하세요. 인스타 드디어 시작하셨네요. 기뻐요.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따봉 이거밖에 보낸 거 없어. 아, 그냥 울음 표시밖에 보낸 거. 나뭐 보낸 게 없네? 보내신 거 없어요. 아니, 일십이잖아. 너 내가 따봉했다며. 그 위에 네. 마누라 따봉이 형을 누른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 시청자 대법관들이 봐도 내가 여자한테 껄떡거린 게 아니잖아. 아, 근데 제가 그리고 내가 그런 먼저 말 뭔가 건게 아니잖아. 아, 이 정도는 저 팬한테 고마워요, 감사해요 정도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시청자분들 이렇게까지 나를 여미새로 만든다고? 제가 그런 이건 논란을 무죄 이렇게 맞지, 여러분들? 조장하려고 한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트님 마음 따뜻하시고 절제 자제 잘 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아니, 뭐 해명하라 그러니까. 아니까 저는 코트님 한 2012년도 그때 당시부터 봤거든요. 아, 예, 죄송해요. 너무 필요 없는 정보. 죄송합니다. 그 전화 거신 분 예. 지금 이제서야 면상을 봤거든요. 예, 마인부 닮으셨어요. 아, 감사해요. 마인부 플러스 약간 좀 스윙스 느낌 좀 나거든요. 아, 예. 예. 일단은 네. 치료가 시급해 보입니다. 예. 아, 네. 치료를 좀 근데 받으시고. 코트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너무 슬프긴 한데. 근데 네네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좀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왜냐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예. 근데 전 코트님이랑 이렇게 오래 전화해서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우세요, 지금? 아니, 아,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 아니라. 일단은 전화하신 분, calm down, calm down. 아, 저 원래 눈물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 울지 마요.
울면은 제가 진짜 마음이 안 좋아요. 죄송해요. 웃을 아, 때는 저... 웃을 때는 마인부 같고 울 때는 좀 스윙스 같아요. 마인부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좀 해봐요. 마인부가 되려고요? 예. 알겠어요. 저 문단피 중에 두 개 해당되는데 두 개 다 끊을 거거든요. 일단 치료부터 급선무인 것 같으니까 치료를 좀 받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사랑해요 코트님. 사랑합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정신이 아찔해지네. 예. 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네, 순천 사는 25살입니다. 전화 끊을게요. 예 아이 뭔가 너무 우울해가지고 예 조울증 걸리신 분보다 더 우울해 뭔가 느낌이.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반갑습니다. 인천 사는 30살입니다. 인천 사는 30살 예, 말씀하세요. 아 이제 제 고민은요 이제 뚱뚱한 것 때문에 고민인데요. 예 뚱뚱한 게 고민이다. 네 1차 고민인데 예. 제가 평소에 정말로 움직이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이제 체중이 무겁다 보니까 이 다리뼈가 제 체중을 못 버텨서 다리도 너무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예. 이대로 살다가는 아 진짜 몸이 너무 막갈 것 같아서. 키 몇이에요? 키가 181이요. 키 181. 오 나랑 똑같은데요? 아 네.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118kg, 117. 오 나랑 비슷한데? 그 최근에는 딱 아 잠깐 이거 완전 이거 완전 그 갓난돼지네. 하돼지네 하돼지. 아니 그죠? 나도 네. 당신보다 지금 2kg이 더 나가는데 뭐 일상생활하는데 네.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아 근데 제가 제 자신과 너무 한심해. 아 이거 장난치는 거야? 나한 나가지고? 네? 아 그래? 그건 아닙니다. 걔 악질 새끼였네. 010에 2115에 99. 아니 왜 그래요? 아니 번호 깔게 씨발아. 왜 그래요? 아니 번호 깔게요. 아 까지 마요. 아니 번호 깔려고. 아니 기분 더럽네. 아, 개새끼가 지금 장난 전화하고 지금 야, 뭐 장난하냐 지금? 아니, 장난하냐고. 아, 장난 아니에요. 그럼 죄송합니다. 크게 외쳐라. 기회 줄 때. 죄송합니다. 더 크게. 아, 안 돼요. 저 그 가족이. 아, 번호 깎게요. 010에. 아, 죄송해요. 더 크게. 아, 옆에 지금 부모님 계세요. 크게 최대한. 아, 방송 열심히 하세요. 다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거 장난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여보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남양주 사는 28살입니다. 남양주 사는 28살. 예. 예 말씀하세요. 제 고민은 지금 백수예요. 예.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네. 전공을 살리기도 뭐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 지금 방황 중. 예. 예. 알바를 해보신 적 있나요? 알바 많이 했죠. 무슨 알바 해봤나요? 알바 무배추 나르기 알바 했었고요. 무배추 나르기. 네. 그리고요? 카페 알바도 했었고. 카페 알바를 했어요? 예예. 예. 그럼 카페 알바는 용모 당정이 필수인데 카페에서 일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 카페도 일... 부대찌개 집에서도 일했었고요. 네이버 카페에서 일했나요 혹시? 아니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무
좀 뭔가 안 맞는데? 아, 카페 그건... 알바를 했다. 카페는 못생기면 안 해주잖아. 못생기진 않습니다. 아, 키 어떻게, 키가 몇이에요? 키. 저는 75에 175. 예. 85입니다. 85kg. 예.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잘하는 것도 딱히 없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게임밖에 집에서 안 하거든요. 아, 집에서 무슨 게임이 안 돼요? 저는 서든어택 합니다. 서든어택. 그로 인생 낭비 중. 뭐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 근데 목표가 있어요. 목표.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아니, 목표가 뭐냐고. 목표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금 솔직히 28쯤 되면은 아, 나중에 내가 진짜 이런 가장 내가 이상형. 그러니까 내 삶의 이상. 이상의 좀 약간 그 이상적인 나의 삶은 이상적인 삶.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목표. 그냥 돈만 많으면 돼요? 부자. 이상적인 그러니까 제 뭔진 모르겠지만 제 가게를 차려서 좀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아, 가게를 차려서 사업을 하고 싶다. 예.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네요, 결론적으로. 예, 맞습니다. 지금 얼마 있어요, 지금 통장에? 통장에는 한 500만 원 있습니다. 통장 그래도 벌어놓은 돈이 500만 원. 네. 뭐 재산 있어요 혹시? 아니, 없습니다. 차 없어요? 없어요. 그냥 500만 원이 전부예요? 네. 아, 28이면 좀 많이 늦었는데? 늦었나요? 여자친구는요? 있습니다. 여친 있음. 여친 있고. 지금 일단은 뭐 그동안 했던 무배추 나르기, 카페 알바, PC방, 뭐 편의점 이거저거 많이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가장 잘 맞았던 게 뭐예요? 제일 잘 맞았던 거는 카페 알바였던 것 같습니다. 카페 알바가 가장 알바할 때 삶의 만족도가 좋았다. 네. 왜죠? 그래도 이제 몸도 나쁘진 않고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그냥 소소하게 덜 네. 힘들어서. 그것도 그렇고 사람한테 대응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서비스직을 잘하는 것 같다. 서비스직에 네. 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네. 오케이. 그럼 그 카페 알바를 다시 하는 거 어때요? 그럼 아예 카페 쪽으로 아예 인생을 걸까요? 그냥 지금 여친도 있고 500만 원밖에 없고 차도 없는 뚜벅이 새끼인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스펙의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솔직히 외모가 용모 단정이란 얘기거든요. 네. 카페에서 일을 해서 일단은 좀 아예 카페를 차리는 거를 목적으로 가보는 거 어때요? 근데 저는 네. 그런 카페, 그러니까 약간 투자 형식으로 네. 카페를 네. 하면서 유튜브도 촬영하고 네. 뭐 블로그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유튜브도 하고 싶고 블로그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많네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만 잡고 가는 것보다 뭔가 뒤로 뻗어 나가야지 제가 원하는 좀 그런 좀. 그러니까 이거 저거 하다가 하나 얻어 걸리면 예. 그쪽으로 가고 싶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얼마 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유튜브에서요? 어땠었나요? 20대 남자 특징.
그렇게 해가지고 전에 봤었던 것 같은데 그 영상. 어떤 카페에서 봤었나? 어 일단은 근데 네 가장 오랫동안 일해본 게 기간이 어떻게 돼요? 가장 오랫동안 카페 3년 정도 했습니다. 카페에서 3년을 했다. 네. 아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카페에서 일단 하고 네.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니까 네. 일단은 서든어택을 접으셔야겠는데. 네. 게임을 접. 근데 왜 3년 동안 하다가 왜 잘렸어요? 아 잘린 건 아니고요. 제가 네. 그냥 너무 그냥 좀 알바로 하는 것보다 다른 직업을 하나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나온 거긴 한데 근데 거기... 제가 봤을 때 이 모든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니까 네. 너무 그 뭐라 해야 되지? 좀 현실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 현실 감각이 없어 보여요. 뭐 하나 제대로 해서 이룬 게 없잖아요. 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네. 결국 카페 3년 일했는데 나한테 남은 거 500만 원이잖아요. 네. 예. 네. 이거 진짜 세 달에서 다섯 달 바짝 일하면 누구나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예. 네. 28에 스펙이 500만 원? 진짜로 뒤지고 싶으세요? 저한테 말고. 아, 그냥 진짜 사회적으로 뒤지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뒤지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아니, 본인이 스스로 좀 심각하다는 거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진짜로 사회적으로 뒤지는 거 이거는 자격증도 없지. 그나마 내세울 거 내가 인생 28인데 그 중에서 3년 카페에서 일한 게 내세울 게 그거 하나밖에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진짜 너무 심각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 전화하신 분 중에 제일 심각해요. 좋네요. 대학은요? 대학 어떤 거요? 전공. 어디 대학? 전공은 저 실내 건축 전공 있습니다. 실내 건축 전공. 네. 무슨 대학교 나왔는지 얘기하기는 좀 힘들죠? 아, 그것까지는 신상이니까. 어, 그래 그래. 실내 건축 전공인데, 뭐 대학교에서 배운 거를 좀 써먹을 생각은 없어요? 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봐봐, 다 있긴 한데 뭐 이런데. 뭐 유튜브도 해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방구석에서 그냥 폐줌으로 애새끼들 TRG로 쏴 쳐 죽일 줄만 알고 디스코드 쳐 들어가갖고 니들이랑 니랑 똑같은 새끼들끼리 그냥 얘기하면서 어 채널 4번 들어와 어 야 클존 한번 뜨자 어 밥 먹었어? 어 나 아까 제육 먹었어 어 초대 좀 해봐봐 돌리게 큐 돌려 이지라라고 하루하루를 깎아먹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예. 머릿속에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고 그냥 방구석에서 매일같이 써듬만 하고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일 모레 서른인데. 응? 이제 또 정신 차리면 괜찮겠죠? 정신을 아니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보냈으면서 예? 네.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보내면서 오늘이랑 다른 내일을 꿈꿔요? 아니죠. 앞으로 해야죠.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로 어디 나가서 알바라도 자리 알바 자리라도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욕 네. 한번 세게 해줘. 욕 먹는다고 달라지겠냐고. 욕 먹을 때만 그냥 아 정신 차려야겠다 하고 자고 일어나면 다시 리셋인데 내가 봤을 땐 뇌가 망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네. 진짜로 움직일 때는 진짜 좆됐을 때 움직이거든요. 맞아요. 어떤 계기로 아직 덜 좆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본인은. 500 다 깎아 먹고 이제 막 수중에 막 120, 막 80, 60 남으면 그때서야 일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약간 맞습니다. 예, 그냥 자격증을 하나 알아보세요. 자격증.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아, 자격증 하나라도 따세요. 기술 배우는 게 최고야. 마땅히 뭔가 뭐 지금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자격증을 따야 돼, 자격증을. 500 금방 돈 다 써요, 진짜로. 알겠습니다. 주변에 친구들 보면은 좀 뭔가 느끼는 거 없어요? 근데 보통 남자들은 주변에 친구들 잘 나가거나 뭔가 잘 되거나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위기의식 느끼고 아 나도 존나 좀 뭔가 해야겠다 자극받지 않나? 주변 사람들한테 보통 자극을 받는데 남자들은? 주변에 그렇게 아직까지 잘 된 애들은 없어가지고 그냥 와. 취직 없어서 주변에도 다 그냥 비슷비슷해요? 네. 아이고 여자친구는 뭐라고 안 해요? 여자친구도 취준생이어가지고 아 비슷합니다. 사람이 이게 진짜 약간 좀 그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지 여러분들? 유유상종이라 그러나? 다 비슷한 어떤 레벨들끼리 어떻게 모여버렸네. 아니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좀 뭔가 좀 울 좀 진짜 자극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정신 차릴 텐데. 유유상종이네. 근데 네. 일단은 뭐 너무 28이면 아직 서른이 안 됐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른 전에 자격증을 좀 땁시다. 이? 아, 알겠습니다. 포크레인이 됐건 뭐 미장이 됐건 뭐 그런 쪽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몸이 일단 힘들어 봐야 내가 병신같이 네. 살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 뭐 같지도 않은 유튜브 뭐 무슨 뭐 아까 뭐 유튜브 하고 싶고 블로그 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 개 좆바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글 쓰는 능력이 있고 그랬으면은 어? 네. 뭐 진작 뭐라도 해봤겠지. 블로그 있어요 그래서? 아 없습니다. 나가 뒤져요. 에휴 씨벌놈. 이거저거 그냥 해보고 싶은 것만 나열할 뿐이지 막상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노력도 알아볼 생각도 안 해봤네. 남들 쉽게 돈 버니까. 어? 그냥 블로그에다 뭐 올려주고 하면은 그거 소정의 어떤 그 저 광고료 같은 거 받아가지고 그걸로 막 달에 막 몇백씩 버는 거 보니까 만만한가 보지? 그 블로그 하는 일은? 이런 비응신 같은 놈 새끼를 봤나. 아주 개한심한 새끼네. 아니 왜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약했죠? 본인? 아 나약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존나 나약한 거잖아 지금. 아니 유튜브도 하고 싶다. 그래 하고 싶을 수 있어. 하고 싶은 게 죄는 아니야. 근데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하는데 뭐 아무런 뭐 채널 개설도 안 해본 새끼가 유튜브도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다 일 뿐이지 사실상 지금 써듬만 하면서 대가리가 그냥 텅 빈 거지 어떻게 보면. 형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형님은 만약에 DJ라는 직업이 없었으면 뭘 했었을까요? 이렇게 안 풀리는 병신 새끼들이 항상 하는 말. 뭐 안 했으면. 만약에 너 방송 안 했으면. 노래하는 코트? 방송 안 했으면 별거 없지. 근데 난 방송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씨발아? 14년 아니, 했는데? 병신 새끼야? 너는 28인데 3년 동안 카페에서 일해가지고 씨발 지금 500만 원밖에 없잖아. 근데 너 지금 아니, 뭐 아니, 네가 지금 뭐 방송 아니었으면은 이런 새끼들 항상 특 현실 부정하면서 서울대 안 나왔으면 내가 서울대 나왔으면 항상 가정 if 가정을 해요. 에라이 병신년아 지금도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먹고 지금 말에 차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네. 에휴 재능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재능을 찾지 말고 일단은 보험을 들란 얘기예요. 보험을. 뭐? 예. 보험이 자격증이야, 자격증. 자격증을 따세요, 일단.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자격증. 예. 응? 자격증을 따고 할 수 있는 거 자격증 진짜 많아. 네. 포크레인도 있고 뭐 엄청 많아. 시험 보고 공부해가지고 시험도 보고 진짜 그런 쪽으로 알아보면 얼마나 내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앞으로 그 테크트리 그리고 미래 전망을 보면은 얼마나 즐겁겠어 인생이. 응? 알겠습니다. 건축가라며요. 예예. 예. CAD 딸 때 뭐 했어요? CAD 뭘 따요? 자격증이요? 예. 학교에서 그냥 과제했습니다. 과제랑 졸업 전시. 아, 그냥 넌 딱 보니까 그냥 완전 배짱이네. 아, 이 새끼 진짜 개노답이네 이거 진짜. 아니 서든 그래서 그 서든에다 투자한 시간은 좀 꽤나 긴데 그 서든은 계급이 어떻게 됐는데요? 아 서든 그래도 랭킹 한 300등 합니다. 어 전체 300등? 네네. 인생 최고 업적이네. 업적이. 300등이면 진짜 좀 아니 그럼 차라리 서든어택 그 유튜버를 해보지 그래요? 아 그 생각도 진짜 고민하고 있는데 어 아 그럼 진짜 인생 날아갈까봐 이도저도 안 돼가지고. 에이 해봐야지. 일단 해봐. 근데 자꾸 지금 근데 진짜 제일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네. 제발 검색 좀 해봐. 검색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들어가세요. 네 만수무강 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이 아예 안 들리는데 이분 전화 끊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송 소리 꺼주시고요. 아, 네, 네, 껐습니다. 예,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부산 살고 있는 28살입니다. 부산 28. 네, 전분 통화하신 분이랑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예, 예. 네. 뭐 스펙 한번 얘기해봐요, 스펙. 스펙은 20살 때부터 요식업 쪽에서 주방이랑 아니 그런 서사 말고 스펙. 스펙은 뭐냐면 아, 너를 지금 네네. 너를 사회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아 가지고 있는 거요? 그러니까 능력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아 그 스펙 있잖아. 스펙 이 씨발 스펙이란 말이 어렵나? 그러니까 네 통장 잔고 그냥... 얼마 자차 뭐 이런 거 있잖아. 스펙 사회적인 스펙. 뭐 자차는 없습니다. 일단 자차는 없고 일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따마 답답하네. 일단은 자산. 자산부터 봅시다. 얼마 있어요? 자산은 투자로 좀 잃어 가지고 마이너스 한 5천. 마이너스 5천. 네. 그리고 지금 직업은? 직업은 이자카야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카야. 네. 이자카야 주방. 네네. 주방장인가요? 아니면은 주방 보조인가요? 헤드 셰프인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뭐 전문적인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야매 비슷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씨발 아 말을 참 저기 저 그 뭐라 해야 되지 직관적이지 못하게 뭔가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네 이 새끼 이거. 내가 몰라. 내가 이자카야 주방에서 뭐 일을 받겠어. 내가 뭘 해봤겠어. 그냥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주방 보조. 아니 그 너를 말하란 말이야. 너가 지금 이제 뭐 저는 주방 보조를. 그 주방 보조가 맞지? 아, 네. 그럼 보조라고. 네. 그래. 주방 보조 하세요. 주방 보조. 네, 네, 네. 그리고 달에 얼마 벌죠? 달에 한 세금 떼고 한 300 정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300 월급 받는다. 네네. 그리고 차는 없고.
네, 차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얹혀 사나요? 아니요. 자취는 10년 전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자취 중. 월세? 네, 월세요. 월세. 좋아요. 또 뭐,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자산 마이너스 5천, 직업은 이자가야 주방보조, 한 달에 300 월급, 그리고 자차 없고 월세. 네. 그리고 여자친구 유무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 여자친구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여자친구가 뭘 해줄 수 있어, 내 삶에. 네, 그건 맞죠. 맞잖아. 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는 학력, 뭐 학력, 학력. 딱히 특이사항은 학력. 학력이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야, 이거는. 학력은 고졸입니다. 고졸. 네. 고민이 뭐예요? 고민이요? 예. 이게 투자로 많은 금액을 잃다 보니까 이게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게 번 것도 다 날리고, 이제 부채도 마이너스 5천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 손실로 빚을 갚아나가는 게 이게 너무 삶이 피폐해졌다는 거죠? 네, 그 부분도 맞고, 이게 되게 많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 일하는 그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약간 막손 떨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도 집중이 안 되고, 네네. 빚 갚는 생각에 네. 네, 너무 삶의 질이 떨어진다. 맞습니다. 근데 그 투자를 뭐 어떤 걸 투자했어요? 뭐 주식 했습니다. 네네. 주식으로 잃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얼마 갚았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스타트다. 이제 이제 스타트임, 빚 갚기. 스타트죠. 여자친구는 뭐래요? 여자친구는 그냥 존나 한심하게 보죠. 현실적으로 그냥 한심하게 봐요. 근데 네. 빚을 다 깎았을 때의 그 홀가분함을 상상을 해보면은, 뭐 달에 뭐 아낄 거 아끼고 뭐하고 해가지고 달에 100씩은 그래도 갚아 나가면은 50개월을 갚아야 되네요. 50개월, 계산하면은 그렇게 되죠. 부업은 힘들겠죠? 어떤 거예요? 부업. 부업이요? 부업도 생각은 해봤는데,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노가다판을 가야 되나, 지금 딱그 시점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딱 말씀을 드리면, 노가다판이 쉽지가 않아요. 네, 응? 맞습니다. 네. 요즘은 뭐 유튜브로 보면은 노가다판도 유튜브로 다 나와요. 네. 뒤져요, 뒤져. 몸 축나고 막 삶이 더 질이 피폐해질 거야. 지금 힘들어. 씨발, 빚 갚기 귀찮아. 이거 언제 다 갚아? 이 생각 드는 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신체적으로 그렇게 힘들진 않다는 거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달에 아낄 거다 아껴가면서 50개월을 한 30개월 정도로 줄여가지고 빚을 갚아봅시다. 5천만 원빚 있는 거 요즘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대수롭지도 않은 거예요. 응? 그게 맞나요? 개 큰데, 좀 많이 큰데. 뭐가 커? 약간 그 요즘 뭐 세상 그 코인으로 뭐돈 1천만 원씩 안 잃은 사람이 몇 있다고. 약간 그거에 좀 다섯 지금 사 배니까 네. 뭐 많다고 볼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한 달에 300씩 벌어가지고 몇년 동안 그냥 갚을 거 갚아 나가면서 또그 일에 또 능률이 또 생기고 그러면 나중에 부업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 또나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 헤드 셰프로 올라가면 월급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살면서 계속 그렇게 갚아 나갈 어떤 희망적인 생각을 해야지.
이런 뭐 씨발 5천만 원 빚 있다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처럼 이렇게 있어버리면은 당장 달라지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또 헛생각 들어가지고 아 씨발 박하람 몇 번 튄 거 갖고 씨발 이거 뭐 한 천만 원 만들어? 이 지랄 해가지고 나중에 더 좆될 수가 있어요. 돈이라는 아, 거는 내가 돈이라는 건 내가 진짜 땀 흘려서 버는 돈처럼 값진 게 없어요. 예? 네, 네. 나중에 아 씨발 안 되겠다 이거 300만 원 이거 벌어가지고 이거 120만 원 150만 원씩 갚는 거 너무 빡세다. 아 좆겠은 거 안 되겠다. 박하라 오늘 진짜 시원하게 확실하게 50콩 간다 간다 해가지고 박하라로 팀 가서 돈 까먹는 거보다 더 낫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읍시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뭘 그렇게 돈을 투자를 미친놈처럼 했냐? 이 간땡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온 도라이 새끼야. 시장 조사를 했냐? 네가 주식 공부를 뭘 했냐? 돌대가리 새끼가. 걔 병신 고졸다리 새끼가 시발 공부 많이 주식에 했습니다. 대해서 1도 모르는 새끼가 주식 조금 해가지고 돈 좀 따니까 이제 세상이 네 거 같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 네가 뭐 투자자나 된 것 마냥 걔 조지랄 떨다가 이래 된 거 아니야. 맞잖아. 맞습니다. 뭐 부정은 못하겠네요.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지. 에? 맞습니다. 그래요. 정신을 좀 차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박하라 하지 마라. 저 그거 하면 손가락 자르겠습니다. 그래 그래 알겠어. 예. 네. 자 다음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여보세요. 야 이 새끼야. 010-3964에 전화 끊는 거 봐, 쫄보 새끼. 예. 여보세요? 야, 이 개새끼야. 010에 3 여보세요? 아이씨, 왜 전화를 한 번. 아, 이렇게 다 무례하냐, 애들이? 아니, 이렇게 조언까지 해 주겠다는데 상담료도 없이 그냥 공짜로 해 주는 건데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다니. 너무하네.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목소리 똑바로 내시. 아, 끊어. 이거 미쳤다 이거. 미쳤다 이거. 예. 네. 자, 일침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여보세요. 야, 이 씨발 새끼야. 아, 이 새끼는 악질이네. 번호 차단해야겠다. 어디다 욕짓거리야. 목소리도 어디 뭐 김경진 아저씨 목소리 난 새끼네. 야.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저도 28살인데요. 예예 예,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하세요. 스펙이랑. 네, 연금 28세고요. 아 말투 족같네요. 끊을게요. 말투가 예? 말투가 쓰레기 같아요. 말투가. 왜요? 전화했을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인도? 예. 명. 첼시 사랑님 100개 감사합니다. 마, 아. 고맙습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서. 아니 뭐 조폭이에요? 아니요. 저 28이고요. 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편하게 할게요. 아 말투가 상당히 거슬리네. 기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씨발놈 또 전화 담배 피면서 전화하는 거 봐라. 바로 수신 거부해 줄게. 예 안녕하세요 28이고요 뭐 편하게 할게요. 장난하냐? 아 씨발 예의 반말아 처먹은 새끼들 왜 이렇게 많을까. 아, 이 새끼 경로 사상이 없어. 이 28살.
10살 차이 나는 새끼들이. 어?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 그 전라도 사는 29살입니다. 네, 전라도 사는 29살. 네, 혹시 전라도 뭐 편견 있으신 건 아니죠? 아, 꺼져. 아, 왜? 아, 꺼져. 아, 진짜 뇌 망가진 새끼들이랑 전화 통화하기 힘드네. 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끊어. 아, 제가 상담해 주는 방식이 좀 별론가요, 여러분들? 졸라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았나? 자격증 따라 그랬지. 정신 차리라 그랬지. 생각머리 고쳐 먹으라 그랬지.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이 새끼들 하는 짓이 너무 찐으로 난 진짜 내가 형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데 어쩜 저러지?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라고. 이대남 평균이야. 넘어갑시다 그러면. 예, 전대 끝내고. 랄프야, 똥 싸나? 아, 잠시만, 저 전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똥 좀 가게 왔어. 방제 바꾸고요. 오늘의 결론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97년생은 걸른다. 최악의 세대. 최악의 세대. 28, 97년생들. 나라꼴 지읒됐다. 진짜 최악의 세대네. 여친 있는 거보다 내가 쟤네들보다 더 나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그게 훨씬 나은 거야. 여자친구 있다고. 저런 애들도 여자친구였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여자친구가 헤어지면 끝나는 건데? 아, 물론 사람들마다 자기 어떤 다 결핍이 있고 그런 거니까. 약간 지금 다들 좀 뭔가 과몰입되신 것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컨텐츠 컨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재밌는 상황도 나오고 좀 순수한 사람들 나오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재밌는 상황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어둠 그 자체네요. 어둠 그 자체. 아, 정말로. 예, 그러니까 나도 정신적으로 좀 약간 데미지 입는 듯한 느낌. 여자 한 명 걸렸는데 ADHD에다가 뭐 저 조울증이 있었지. 뭐 물론 그런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를 한 것이 맞긴 하지만 오늘 뭔가 내가 좀 약간 세미 토크온한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네. 나도 이런 뭔가 인간 혐오론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랑 좀 소통도 하고 그러면서 좀 밝고 활기차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오늘 참 우울한 걸 좀 떨쳐내려고 남이랑 이야기해 보려고 좀 저기 전대했더니 더 우울해졌어. 이 개새끼들 때문에. 사람은 옮겨붙나 봐. 이런 그런 그 좀 어둠 같은 게. 어둠을 좀 떨쳐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한 대 피고요. 다음 콘텐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